오늘은 항매산 철쭉 트레킹을 왔습니다. 등산과 항매산 철쭉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버산제 주차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축제 기간에는요, 주차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항매산에는 유료 주차장 두 곳과 무료 주차장 다섯 곳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항매산은요, 산 색깔이 황색을 띠고 있으며 정상에 올라서면요, 주변의 풍광이 활짝 핀 매화 꽃잎 모양을 닮아서 마치 매화꽃 속에 홀로 떠 있는 듯한 매화락 지형이라 하여 항매산이라 할 겁니다. 많은 표식이 될 수 없겠습니다. 많은 사람께 다녀가셨네요. 보산제 코스는요, 가파른 오름의 연속이지만 조망이 빼어나고요, 기암괴석과 암릉 구간으로 이루어져 오르는 재미가 있는 구간입니다. 이 항매산은요, 철쭉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보산제 올라간 암릉 구간이 또 기가 막힌 구간입니다. 요만대는요, 이렇게 또 로프를 다 설치해 놨습니다. 뒤돌아 보니까 저 멀리 대기 저수지가 아주 시원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인증샷 찍기 좋은 장소입니다. 보산제 가는 암릉길이요, 아, 눈을 어디 가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보산제 오르는 가파른 암릉 구간은요, 안전 노프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보산제로 오르는 암릉 지대는요, 말 그대로 각가지 모양을 하고 있는 기암 괴석들의 전시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경사도가요, 70도는 돼 보이는 계단인데요, 잘못 하다가 뒤로 자빠질 정도입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계단길이지만 앞만 보고 오르시길 바랍니다. 덧대바위 올랐습니다. 덧대바위는 오랜 설에도요, 변치 않는 웅장함으로 항매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공룡한테 물린 거 아닙니까 이거? 물렸어.
멋진 모산채 올랐습니다. 모산채는 바위산에 산이나 봉이 아닌 높은 산의 고개란 뜻에 채라는 글자가 붙은 게 특이한데요. 모산채의 옆과 뒤에 여러 개의 고개가 있고 채와 채를 잇는 길 가운데에 산이 위치한 탓에 산보다는 채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행점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이렇게 또 내려가면 또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삼거리까지 10분 정도를 내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서서히 철쭉 군락지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여기서 뭐 이제 시작이야 불가합니다. 아하, 올라가는 게 완전히 꺾일입니다. 이런 꺾일만 항상 가려야 되는데요. 드디어 황매산 철쭉 군락지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붉은 카펫을 깔아놓은 듯 하는데요. 황매산 철쭉은요, 해발 800에서 90m 지점에 광활한 구릉진 황매 평전에 대규모 군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구릉진은요, 1970년에 목장으로 개발되었다는데요. 당시 방목한 젖소와 양들은요, 독성을 가진 철쭉만 남기고 잡목과 풀 모두 먹어 치워버렸답니다. 이후에요, 젖소와 양들은 떠나가고 구릉진엔 철쭉만 남아 지금과 같은 대규모 철쭉 군락지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제 철쭉 군락지는 80월 정도 개화를 해서 멀리서 보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데요. 가까이 다가서서 보면요, 냉이를 입은 듯한 철쭉꽃이 상당히 눈에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철쭉 군락지 풍경에 빠져서요, 힘들 줄도 모르고 황매산 철쭉을 만끽했습니다. 이제는 하늘 계단을 향해서 또 출발을 합니다. 이곳에도 황매산 재단이 있는데요. 이제 황매산 정상을 오르는데요. 저 가파른 나무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너무 절대 겁먹지 마십시오. 많은 계단을 올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 또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나무 계단을 오르고 돌 계단도 오르고요. 잠시 밧줄을 잡고 바위를 오른 후에야 한미산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정상은요, 인증샷 전쟁 중입니다.
그래도요 엄청난 성취감을 정말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하산은 황매 삼봉을 거쳐 삼봉에서 언행나무 주차장으로 하산 후 영암사지를 둘러보고요 보산지 주차장으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진행을 합니다. 삼봉 등산로는요 위험해서 폐쇄했다고 합니다. 뭐 가랍니다. 만만치 않네요. 이렇게 또 하산길에도 또 전망대가 또 있습니다. 오늘은 보산지 암미 선산 산타는 즐거움이 굳건이었다 만족스러운 산행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산행길이었지만요 황매 평전을 붉게 물들이며 흐드러지게 피어난 진 분홍빛 장관을 감상해보고요 철쭉과 함께 멋진 사진도 찍으면서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 여행이 되었습니다.